아, 직작권 아이템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60만에서. 자, 모자가 18만이 올라가죠? 자, 망토가 21만. 이게 중첩이 되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26만. 그다음에 하이 26만 6천. 장갑 29만. 무기 99만. 아, 이제 주스테 1.47에 300만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마 변동사항을 생각해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보조는 그냥 쓸것 같고요. 벨트 들어와야죠. 무기 에디셔널, 엠블렘 에디셔널, 하트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템테팅 소개해드리자면은, 아에가핵, 아핵메핵, 아핵아핵메핵, 아핵아핵, 메핵메핵, 아핵 정펜, 그리고 아핵아핵, 아핵아핵메핵, 15% 5에 54에 에디 2줄, 17성. 무기 15% 적해놨고, 보보공에 에디는 바꿔야 될것 같죠? 그 다음에 벨트, 케이론 벨트를 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상의 108추업에 에디 2줄에 21%, 하의 5에 60에 15%에 에디 2줄, 4에 54에 04, 21%에 에디 2줄에 덱10까지, 5에 56초 덱에다 크리 18% 에디 2줄, 21%에 에디 010, 덱30% 적 되어 있는 거고요. 엠블렘 방댐공 에디 06%, 보조 공방보 에디 15%. 이게 좀 아쉬운 게, 레드큐브를 돌렸는데 첫 줄에 공 12%가 보이고 방무 40%가 보였어요. 그리고 딱 마지막 부공 데미지가 이제 몇 번지 안 보였는데, 20%만 아니길 바랬는데 20%가 나와가지고. 아, 에디 두 줄에다가 5에 50, 45에 03초. 그리고 하트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발전 가능성, 벨트, 무기 에디셔널, 엠블렘 에디셔널, 그리고 아핵 얼짱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요렇게 보면 될것 같아. 끝.